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클립스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딜리트를 하고요. 컨텐츠까지 딜리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서버도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이제 새로 만들어 볼 건데요. 파일에서 new를 선택하고 static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dynamic web project 요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new 아무 데서나 new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요 dynamic web project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 그냥 요 왼쪽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고 New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요거를 누르고 요거를 누르면 Other를 누르면 이렇게 웹에 있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Next를 누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조금 전에 우리가 다이나믹 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타겟 런타임이 있어요. 아파치 톰캣 8.5. 8.5가 이제 있고, 그래서, 타겟 런타임을 서버죠. 웹 서버를 선택하고, next. 그래서, source folder on build path는 src. 그 다음에, default output folder는 build 밑에 classes. 이 상태로 Next를 누르고 컨텍스트 루트가 다이나믹 웹이죠. 여기 이제 프로젝트 명이고 컨텐츠 디렉토리 JSP 파일이 위치할 곳웹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nerate Web.xml을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고 Finish를 누르면 이렇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바 리소스 밑에 Source Libraries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빌트가 있고 웹 컨텐츠가 있습니다. 웹 INF 밑에 웹.xml이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웹 컨텐츠 밑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JSP 파일을 선택해서 index.jsp 하고 next HTML5죠. 5 선택된 그 상태에서 Finish를 누르면 이렇게 index.jsp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Hello Java 하고 이렇게 해놓고 Ctrl+S 저장을 한 후에 요거를 실행을 해야겠죠. 요 프로젝트를 아무 데서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Run as Run on Server 요거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선택하면 Run as Run on Server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프로젝트 사용되는 서버니까 Manually define a new server 해서 우리가 요거를 Dynamic 웹 서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톰캣 8.5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넥스트 누르면 지금 다이나믹 웹 상에서 실행되는 그런 서버가 되겠습니다. 피니시를 누르면 encountered problem 지금 만들어진 서버가 여기 있는데요. 서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servers에 가면 dynamic web config가 있고 server.xml 있죠? server.xml 가면 dynamic web 이 servers에서 dynamic web을 선택하고 현재 overview 여기 이제 통계 admin 포트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8182 이렇게 81 HTTP는 8181 통계 admin 포트는 8182 이렇게 이제
저장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AJP가 없어졌는데,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네, 서버글스의 서버.xml에서 AJP를 찾아서 커맨드 코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Ctrl S 저장을 하고, 그러면 요 AJP.32 볼트가 81.83으로 해서 Ctrl S 저장하고, 그러면 다시, 네, 이렇게, 저장했고, 다시, 네, AJP까지, 이렇게 81.82, 81.82, 81.83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웹을 서버상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index.jsp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run s, 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네, run s, run on server. 해서, 서버가 어디갔지? 아, 여기네. 다이나믹 웹을 선택하고, 네, 지금, 다이나믹 웹이 현재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상에서 실행을, 네, 하면 헬로우 자바라는, 네, 그런 메시지가 보내지는데, connector AJP, 커넥터가 해결이 안 됐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해결하기로 하고, 이렇게 JSP 파일이 localhost 8181 포트에서 실행되는 거, 이건 이제 다이나믹 웹이라는 프로젝트명이고요. 좀 전에 우리가 만든 index.jsp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